리그 17라운드입니다. 창녕 WFC와 세종 스포츠의 토토의 경기. 창녕 WFC입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예슬코 키퍼, 3백에 신나영, 윤선영, 김진희 네 명의 미드필더입니다. 박찬휘, 신현우, 위재은, 김지은. 탑3에는 최진아, 송지윤, 나라세가 나서겠습니다. 네. 팀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강가희 골키퍼, 백3의 이하인, 박초롱, 김미연. 네 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조민아, 김아름, 오연희, 광민정. 탑에는 김성미, 박지영, 광민영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이제 휘슬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자,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를 펼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창녕 WFC입니다. 자, 박지영이죠. 자, 개인기가 화려하죠. 안쪽 투입시켰습니다. 광민정 올려줬고요. 자, 수비가 헤더로 클리어했습니다. 네. 볼을 끌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공격 전술에서 네. 뒤에 있는 선수들의 빠른 백업이 필요하고요. 자, 먼 거리에서 슈팅. 조금은 힘이 없었습니다. 네. 답답할 수 있었던 창녕 WFC의 공격 과정에서 강하게 붙여줍니다. 머리로 돌려놨고요. 박지영. 아, 좋아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성민의 패스. 자, 마지막에 김지은이 네. 네. 잘 막아냈어요. 자,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지은 선수가 저 위치에서 이제 몸을 날리면서 끝까지 수비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김지은 선수도 어떻게 보면 항상 윙어 쪽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수지만 오늘 또 주장원장을 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비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측면 쪽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처리가 불안해요. 자, 골키퍼 쳐냈습니다. 뒤쪽에서 중앙으로 올려줬고요. 헤더 꺾였습니다. 오르바시티. 네. 빗맞으면서 그대로 골라인에 벗어납니다. 지금 페널티 온 거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겠죠. 자, 패스 빼줬습니다. 김성민 오버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김성민 선수의 굉장히 위재은, 박찬이 앞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아, 잘 봤는데요. 최진아 왼발 크로스 올라갔고요. 뒤쪽. 자, 이 기회가 날아가네요. 자, 지금은 김지은 선수였나요? 나나세 선수였습니다. 자, 나나세 선수가 오른발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나세 선수에게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 쓰는 발이 또 왼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발보다는 왼발을 선택했던 나나세였는데 슈팅에 대한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 자, 걷어냈습니다만 김아름이 공을 차지합니다. 광민정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골문 쪽으로 향했는데요.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최예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김성민 선수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세종 스포츠 토토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의 득점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아, 빠졌어요. 빠져나갔어요. 송지윤. 송지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또 한 번의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었던 창녕 WFC인데 네. 송지윤 선수가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도 워낙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무게중심이 무너졌어요. 자,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고요. 네. 완벽하게 전달된 패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무게중심 코너킥 처리합니다. 자, 올려줬어요. 높게 갔어요. 헤딩! 오! 골대 맞았습니다. 자, 굉장히 위협적인 세트 플레이였고요. 네, 확실히 이것은 준비됐던 코너킥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성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굉장히 높게 올렸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종 스포츠 토토의 높이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김미연 선수였네요. 김미연 네. 선수가 또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공중에서 헤더를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대에 맞았습니다. 김성민이 잡았고요.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떨어졌는데요. 뒤에서 오르바시티. 아, 김아름입니다. 와우, 지금은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혼전 상황이 약간은 있었는데 바운드가 된 볼을 김아름 선수가 곧바로 오른발에 갖다 댔고요. 최예슬 골키퍼로서도 미처 반응을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완벽하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김아름의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세종 스포츠 토토가 한 점 앞서갑니다. 네.
결국에는 세종이 우선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던 오늘 창녕 WFC인데 네.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골을 득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김아름 선수가 해결해줬습니다. 자 지금은 아... 하프발리 슈팅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선에 있었던 광민영 선수였나요? 네, 네. 광민영 선수죠. 잘 버텨줬어요. 네. 그러니까 볼 자체의 위치를 최슬 골키퍼도 미처 확인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가려져 있었어요. 그렇네요. 자 완벽하게 차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스포츠 토토가 앞서갑니다. 자 사실 저 바운드에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자 신나영이 그대로 오른발 슈팅! 와 신나영! 오!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사실 신상호 감독이 신나영 카드를 그 전에는 이제 공격수에도 넣는 선수예요. 그렇죠. 선수가 골 결정력 그리고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바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타이트한데요. 공 빼앗았습니다. 아 지금 반칙에서는 안 됐어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아!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나나세가 직접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지금 반대편에도 동료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 나나세가 직접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반칙이 선언될 줄 알았는데 네. 자 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창령으로서는 완벽한 또 기회. 자 이렇게 조임이 주시면 전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스코어 1-0. 김아름 선수가 전반 36분에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세종 스포츠 토토가 1-0으로 앞서간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신상우 감독의 창녕 WFC는 확실히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끌고 나왔는데 네. 우선 그런 부분에 시작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창녕 WFC 화면 오른쪽이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네.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재은 전방 패스 연결. 터치가 조금은 투박했습니다. 박찬휘 선수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빠르게 올라와서 공격에 같이 가담을 해줬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가장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박찬휘와 그리고 김지은 선수가 자 측면 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자, 잘 버텨줬어요. 장혜연. 오른쪽까지 위재은. 자 위재은입니다. 자 온사이드고 반대편 올려줬는데요. 크로스. 자 슈터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축구에서 가장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골키퍼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최종 수비수 사이로 들어가는 크로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재은 선수 역시나 그 위치로 볼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강가희 골키퍼 쪽을 위재은. 자 끝까지 붙어주면서 공 따냈어요. 전방 패스 연결. 자 나나세. 나나세 뺏기지 않습니다. 오른발 나나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나나세 선수의 정말 엄청난 능력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어떻게 보면 동료 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총 주위에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집중력 가져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네요. 그렇습니다. 노진영. 전방으로 패스 연결. 자, 강지우 선수는 조금 전방 쪽에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어요. 스팅 강가희.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정말 나나세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줬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나 뒷쪽 자 조금 더 빠르게 붙여줘야죠. 강하게 붙여줍니다. 머리에 맞고 뒷쪽인데요. 자 칸나 오르바 스팅. 자 골대를 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 칸나 선 골키퍼 최슬 빠르게 내려줍니다. 칸나 자 지금은 지금 라인 밖으로 나와서 던졌나요? 부심과 주심이 길을 들었거든요. 잡았고요. 아 네. 하지만 라인을 뒤꿈치 쪽에 물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판정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우선 그 부분을 여기서는 네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지영 왼발 오 들어갑니다. 박지영. 자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네 이제 세종 스포츠 토토는 승리까지 9분응선을 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0. 자 박지영 선수의 왼발 가볍게
차 넣었습니다. 네. 자, 박정훈, 네. 강재우 선수까지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덕여 감독으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 스포츠토토의 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잘 찼네요. 경기를 끝내는 완벽한 득점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